네, B1F의 투마시타 월요일 저녁 방송. 네, 저녁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B1F의 귀염둥이, B1F의 잔망둥이, B1F에서 바나를 가장 사랑하는 산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했죠. 오늘 아침에 NNC를 읽으면서 또 우리 NNC에서 신청곡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못 들었던 그 신청곡 뭔지 아시나요? 아시겠죠? 네, B1A4의 Fool입니다. B1A4 Fool 듣고 와서 TMI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듣고 오시죠? 비욘에이프의 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서 뭐 월요병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월요일만 되면 너무 처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다. 너무 힘들어. 나 월요일이 너무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월요일을 잘 보내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월요일만 우리가 잘 버티고 잘 지내면 화, 수, 목, 금이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휴일이라는 거. 그렇지만 월요일이 또 돌아오겠죠. 그럼 또 월요일을 잘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반아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비욘세의 투마이스타를 월요일날 들으면 그 일주일이 아주 행복해진다라는. 월요일만 아니겠죠. 월요일을 들으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월요일 화요일을 들으면 2주일이 행복하고 월화수를 들으면 3주가 행복하고 월화수목을 들으면 4주가 행복한데 월화수목금까지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우리 반아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좀 애교를 부려봤네요. 자, TMI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밤지기님 왜 안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00년생 융딩 유진이에요. 11월 7일 별밤 사연, 11월 7일에 별밤 사연이 읽혔는데 별밤지기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연 남겨봅니다. 제가 아래 사진처럼 사연을 보냈는데 일랑님, 자핑님, 별밤지기님께서 제 얘기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제 친구 얘기인데 말이죠. 제 인생에서 남자친구를 만든 적도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걸 인증할 수도 없고 대체 왜 안 믿으시는 거죠? 유유유유 하셨습니다. 아, 융딩이었구나, 유진이. 네네네. 아, 그래요. 아, 사실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뭔지. 뭐 이건 제 일이 아니고 제 친구 얘긴데요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뭐 거짓말이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약간 내 사연을 좀 민망해서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냥 뭐 우리 유진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냥 대충 그래도 좀 재미를 위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유진이가 상처를 받았다면 오빠가 미안해. 아마 오빠가 제일 먼저 그 얘기했을 거야. 오빠가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이제 오빠가 약간 좀 짓궂게 장난을 쳤지만 유진이가 좀 잘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미안해요. 네, 유진이 얘기 아니야. 우리 친구 얘기야. 오빠 진짜 믿어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TMI 올려가지고 억울해서 이렇게 올려줬어. 고마워요. 자, 새삼 대단한 산드로빠, 이건 뭘까요? 겨울방학에 봉사활동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어서 요즘 뮤지컬을 연습하고 있어요. 노래는 안 부르고 춤이랑 표정 연습만 하는데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원래도 산드로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오빠가 새삼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혼자 무대를 채워나가는 순간들에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내는지, 노래와 연기를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내는지 진짜 최고, 내 가수 최고다. 오늘도 반하부심 뿜뿜 하는 날이네요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반아들이 이렇게 제가 밖에서 일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무대에 서는 모습들 보면서 반하부심 뿜뿜 한다고 얘기해 줄 때가 전 정말 기분이 좋아요. 우리 반아들을 위해서라도 난 더 열심히 할 거거든. 너무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또 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제 일이잖아요. 일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반아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반아들도 어깨에 뿜뿜하게 해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저한테는 잘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반아들한테 정말 고마운 게 많지. 내가 나태해지지 않게 우리 반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나태해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빨리 쉽게 나태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이런 얘기도 참 자주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 우리 반아들 그리고
책임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B1A4 멤버들 뭐 덕분에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새삼 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바라들한테 고맙다고 얘기 또 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위로가 되는 인생 노래 추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들. 데뷔 팬 22살 바나 유진입니다. 유진이가 너무 많네. 다른 유진이구나.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들으면서 위로받았던 노래들이 몇개 있는데요. 오빠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전에 별밤에 금요일에 들어요. 9000 특집에 댓글 달기도 했는데, 돼요. 했는데요. G.O.D의 촛불 하나랑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랑 마지막으로 B1A4의 Only One. 이렇게 세 곡. 완전 제가 너무 위로받는 노래들입니다. 힘들 때마다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빠들도 혹시 인생 노래, 위로되는 노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곡, B1A4의 Only One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이러면은 Only One을 틀어야지. 근데 Only One을 어떻게 틀지?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Only One 들을게요. 좋죠? 네. Only One은 마지막 곡으로 듣도록 하고요. 이 곡들, 촛불 하나, Love Myself, 그 다음에 Only One. 다 제가 아는 곡들이네요. 그리고 또 힐링, 우리 바나들이 힐링이 된다니까 또더 유심히 들어볼게요. 저도 이 노래들로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곡 듣고 와서 또 다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곡은 B1A4의 Believe in you. believe in you래. B1A4의 Believe in love. 듣고 올게요. 君ならわかる Baby don't stop
근데 나 그 no more 우리 식구들 부르에루 no more no more 남이다가 나니 come on 소코니 사와리 불가고 가까와리 기미와 대야오 신지트 너 아이소모 따따 히토츠 시카 나이 모모 다따라 don't stop believing love it's that day Don't stop believing love 悲しみ Believe in love. 네, B1A4의 Believe in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비포하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비포하이. 어떤 걸 사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빠들. 저는 부산에 사는 20살 대딩 유진이라고 해요. 다 유진이야, 다. 근데 아이디는 다 달라요. 오, 신기하네. 제가 결정을 엄청 못하는 성격이라 한 번만 오빠가 골라줬으면 해요. 시작. 첫 번째, 만년형 다이어리. 말 그대로 한 해마다 날짜를 쓰고 기록할 수 있는 것. 매년마다 다이어리를 사야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60 다이어리. 안에 용지를 바꾸고 끼우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다이어리. 매년마다 속지를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빠도 메모나 다이어리를 쓸 때 어떤 걸 쓰나요? 긴 글이지만 읽어줘서 고마워요.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좋아해요 오빠들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첫 번째 만년형 다이어리를 추천해요. 1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1년 동안의 그 추억은 딱 거기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 겉 표지도 그대로 해서 딱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관이 조금 더 오래 되겠죠? 원래 그냥 그 우리 60 다이어리처럼 안에 있는 용지만 빼가지고 저장 그 보관을 하다 보면 찢어질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년형 다이어리가 조금 더 끌리네요. 그래요.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것을 빼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언을 너무 좋아해서 인형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바나입니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물론 비오네이포가 제일 좋아요. 노파심 왜 났는데? 특히 유니버셜 재팬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언 팝콘통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새로운 미니언 팝콘통이 나오면 꼬박꼬박 사고 있어요. 문제는 인형들이 크기가 크고 하나 둘씩 모으던 것들이 양이 많아져서 이제는 장식장에 둘 자리가 없는데 귀여운 인형들은 계속해서 나와서 새로운 걸 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걸 빼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인형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인형을 뺄지 B1A4 DJ들이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인형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새로 나온 팝콘통이에요. 팝콘통이 뭐야? 팝콘 닿는 통이라고? 헉, 진짜 많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와, 진짜 많네. 빼야 될 것도 한 몇 개 보이고요. 와, 진짜 이 책장에 정말 뭔가 엄청 많이 있네요.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인다면 클릭하시면 원본이 보여요. 클릭. 원본.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게 현재 저의 장식장입니다. 사진 속 빨간 네모가 쳐진 것에
것 중에 빼주려고 해요. 참고로 새로운 미니언의 크기는 작은 장식장의 한칸 크기에 딱 맞아요. 진짜 크네. 1. 미니언 물통과 케빈 액션 피규어. 미니언 물통과 액션, 케빈 액션 피규어. 진짜 귀엽다. 2. 초반에 나온 미니언 기본 팝콘 통들. 2번이 어디 있어요? 아, 이게 2번이구나. 초반에 나온 거. 3. 할로윈 미니언, 크리스마스 병정 미니언 과자통. 3번 할로윈 미니언, 크리스마스 병정. 아, 그렇군요. 근데 난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이건 고민이 좀 되네요. 고민이 돼요. 다 귀여워서 뭘 빼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포 DJ들이 골라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만약에, 아, 너무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근데 저는 만약에 뺀다면은 미니언 물통과 케빈 액션 피규어일 것 같아요. 베이직한 거는 베이직한 대로 남겨둬야 되고. 그니까 왜냐면 초반에 나온 미니언 기본 팝콘 통들은 이게 또 희소성이 있죠. 왜냐면 초반에 나왔던 거니까 또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할로윈 미니언, 크리스마스 병정 미니언 팝콘 통, 이렇게 과자통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난 이것도 좀 그냥 뒀으면 좋겠고. 이건 팝콘 통이니까요. 아니, 과자통. 미녀. 근데 이제 뭐 액션 피규어랑 물통 이거를 빼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유니콘을 타고 있는 그 우리 미니언인데 새로 들어가는 게딱그 1번 빼는 자리에 그러니까 한네 번째 그러니까 그 장식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꽤 위쪽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유니콘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1번. 저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TMI. 다음 TMI는요. 산들 오빠 꼭꼭꼭 읽어주세요.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뮤지컬 후기,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산들 오빠 하고 싶은 말과 4일 뮤지컬 후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오빠가 종종 본다고 하셔서요. 진짜 저 아직도 못 태어나고 있어요. 루이나 필립 둘다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더라고요. 한편으론 루이의 악랄한 모습에 제가 다 무서워서 움찔움찔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조명이 바뀌며 필립의 고뇌를 보여준 장면은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 또 안쓰럽더라고요. 또 오빠의 소름 끼치는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오빠가 얼마나 연구를 하고 연습했는지 제가 다 감명받고 저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오빠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너무나 다 좋았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온것 같은 느낌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공연을 볼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오빠한테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기억하시려나요? 이거 꼭 답해주세요. 퇴근길이 끝나고 오빠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면서 봤는데 혹시나 제가 피해드릴까봐 인사 못했어요. 아쉬워요.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인사해도 될까요? 그리고 16일에 또 보러 가요. 공연이 정말 좋아서 또 갑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과제를 했는데 매우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해주세요. 키키. 또한 시간밖에 공부 안한 과목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멘붕 왔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오빠 보고 온 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말 오빠 팬이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 꼭 시험 합격 소식 전해드릴게요. 하셨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읽었던 거네요. 똑같은 거또 읽었어. 미안해요. 아, 이런. 그래요. 일단 아무튼 시험 잘 봤다는 소식 꼭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이거 나 똑같은 말또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중복돼서 올리면 우리도 헷갈리니까 방송을 잘 듣고 올린 것 같으면 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중복되면은, 오빠 계속 똑같은 거또 읽으니까, 나 바보 된 느낌이잖아.
어우, 나 바보였어. 미안해요. 자, 드디어 아이언 마스크를 보러 가요. 11월 11일 드디어 아이언 마스크를 보러 가요. 몇 차례 예매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하고,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지방에 살다 보니 마음먹은 대로 보러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서른쯤에도 보고 온지 너무 오래됐어. 암튼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라 기대가 되네요. 빨리빨리 보고 싶어요. 11월 11일 오열에서 만나요. 그리고 막공까지 이제 3회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화이팅! 또 다른 작품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11월 11일 어제 공연을 보시고 오셨네요. 어땠는지 참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반아들이 제 공연을 보면서 더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더 재밌어했으면 좋겠고 더 깨알 같은 그런 디테일들 찾아내는 재미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아들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투마이스타는 비욘세의 투마이스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아까 전에 신청해주셨죠. 비욘세의 Only One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행복하자. 여러분 안녕. 뿅. 싶을 때 울어요. 슬픔들을 애써 참지 말아요. 그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내가 하나 줄게요. 힘이 들 때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나의 어깨를 빌려줄게요. You are the only one. 조각난 꿈을 찾아요.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 꿈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 숨이 차오를 때면 잠시 눈을 감고서 상상해봐요. Take my hand. 다시 울지 말아요.